약간 이런 거다 하고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곡을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생전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곡이 나와도 지금처럼 이렇게 잘 즐겨주실 거라고 믿고 다음 곡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사실 너무 어려워서 연습은 고등학교 때부터 했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막 공연 때 할까 말까 이렇게 주저를 많이 했던 곡인데 요즘 들어서 제가 가장 열심히 연주를 하고 있는 곡입니다. 앵거라는 곡인데 여러분들 앵거가 무슨 뜻일까요? 오 맞아요! 오 맞아요! 화! 분노! 화, 분노라는 뜻을 가진 곡입니다. 분노를 표출을 해내는 그런 곡인데요. 이 곡도 튜닝이 잠시 필요해요. 사실 원래 아리랑을 연주를 하면은 이게 튜닝하는 게 조금 꼬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막 말을 길게 안 하는데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하네요. 괜찮을까요? 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께서 저를 예쁘게 촬영을 해서 인터넷에 마구마구 뿌려주세요. 네, 원래 이렇게 말을 하면은 네, 사진 찍는 척이라고도 해주지. 감사합니다. 잠시 네. 도와드릴까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끝났나요? 거의 다 끝났나요? 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에게는 이 3,000원 쿠폰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번 잘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곡 튜닝도 거의 끝나가니까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아까 화, 분노를 표출을 해내는 그런 곡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쌓인 스트레스, 그런 화난 감정들을 저에게 모두 다 보내주시면 제가 기타로 대신해서 해소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을 해볼게요. 박수 주세요.